네, 안녕하세요. 브로입니다. 자, 여기는 우선 제주도 가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채집했던 사진들이고요. 이거는 넓적사슴벌레 암컷. 네, 그리고 이거는 계곡을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거는 그냥 갈대숲인데 이뻐서 찍어봤어요. 그리고 이때 이건 다우리아 유충들이고요. 나무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었어요. 사진을 높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동굴이었고요. 이거는 계곡인데 물이 없어서 돌만 남았어요. 이건 우리 숙소였고요.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이거는 누워서 쉬다가 본 소나무. 그리고 이거는 장수풍뎅이 부치해벌레. 그리고 이거는 꼬마 넓적사슴벌레예요. 그리고 이거는 죽어있었던 매예요. 매. 그리고 이것도 애거스 유충. 자, 채집을 하러 걸어가는 중이에요. 차를 주차를 해놓고요, 채집지로 떠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절벽이었는데 저 혼자서 여기서 채집을 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우선은 계속 유충이 나오더라고요. 애사슴벌레 유충도 나오고, 네, 여기 나왔죠. 넓적사슴벌레 유충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애거스 유충도 이 나무에서 같이 나왔어요. 사실 사슴벌레가 참나무에서 채집이 됐는데 이 나무는 팽나무라고 해서 제주도에 흔히 볼 수 있는 화렵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주도에는 화렵수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곡 주위를 잘 따라서 채집을 하다보면 잡을 수 있어요. 방금 던진 거는 사슴벌레 성충인 줄 알았는데 거저리 성충이라고, 네, 미러매 성충이에요. 네, 분노를 표현한 거예요. 저 말고 다른 두 멤버들은 다른 쪽에 가서 채집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 나무 양옆으로 절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었어요. 한 명밖에 작업을 할 수 없는. 또 나왔죠? 저거는 애사슴벌레 유충이었습니다. 이번 제주도 채집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제주도에서는 겨울에도 꽃이 피어 있어요. 와, 이거 대나무 겁나 많아. 와, 여기 정글이네 그냥. 와, 이거 봐봐. 대나무 진짜 굵다. 나 이렇게 대나무 굵은 거 처음 보는데 한국에서. 와, 나 이거 좀만 잘라가야겠다. 이거 대나무 활 만들어야겠다 이걸로. 야, 제가 이거 기념품으로 조금 가져가서 활을 만들겠습니다. 활을 만들어서 구독자분들 중에서 한 분을 드릴게요. 기념으로. 와, 근데 진짜 질기다. 와, 진짜 오늘이 1월인데 이렇게 귤이 열리다니 정말 따뜻합니다. 오, 이거 뭐야, 느낌 있는데 쌓아있네. 아, 오길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채집하면서도 약간 힐링이 되는 느낌? 근데 좀 아쉬운 게 여자친구랑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숙소에서도 조식도 주고 굉장히 좋았거든요. 단지 근데 한 손에는 피스가스가.
와, 진짜 귀엽게 생긴 동화뱀도 나왔습니다. 나무에서 나왔어요. 우선은 풀어줄게요. 야, 가라, 겨울잠 자라. 근데 겨울잠보다 여기가 춥지가 않아요, 지금 날씨가. 잘 가, 안녕. 자. 와, 진짜 이거 친화대 쩐다. 이거 진짜 큰데? 대박. 와, 그거 진짜 멋있는데? 그거 안 찍을 수가 없다. 이뻐가지고. 와, 이거를 실제로 봐야 되는데. 아쉽다. 여기가 물이 많이 흐르면 딱 보면 폭포가 되는 곳이에요. 여기서. 산에서 흐르는 물이 여기 절벽이 높이가 한 2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폭포일 거예요. 자, 요번 채집 영상은, 아, 채집만에서 영상이 이게 제가 찍어 놓은 게 별로 없어서 되게 아쉽네요. 그래도 대나무를 제가 계속 찍는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되게 편한 상황에서 네, 영상을 많이 찍었습니다. 네, 화를 만들어서 한번 드릴게요. 요번 채집은 좀 약간 힐링을 많이 한 것 같고 되게 즐거웠습니다. 운전 연습도 많이 했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뵐게요.